또 너무 낯설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자, 이 사이에 벌써 뭔가 퓨레처럼 나왔죠? 아,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뺏어 먹고 싶어요. 좀 약간 좀 생쌀 먹는 느낌인데요? 일부러 먹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이유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 이유석의 이유식. 안녕하세요. 셰프 이유석입니다. 이분도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유식을 만들어주시게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유석의 이유식 첫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 배우 양동선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보 중에 바보, 딸 바보, 바로 해나 아빠, 배우 겸 모델 양동선입니다. 이유식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딸이랑 어떻게 하면 좀 더 교감을 가질까, 좀 더 즐겁게 놀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이유식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걱정이에요. 근데 이유식은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술보다 정성이에요. 네. 자, 이유식 하면 그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초기 미음. 미음. 그리고 중기. 그리고 진밥으로 넘어가는 후기, 예. 그리고 완전한 밥으로 넘어가는 또 완료기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오, 잘하시는데. 정확히 맞나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이유식은 초기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쌀미음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쌀미음이요? 예. 재료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너무 간단해요. 쌀이랑 물만 있으면 됩니다. 오, 일단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부담감이 좀 덜어지네요. 자, 일단 쌀을 지금 저희는 이제 찬물 150ml에다가 불려놨어요. 쌀은 보통 그냥 생쌀을 하면은 잘 갈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체 내릴 때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물에 좀 불려놓는 게 좋습니다. 아, 30분에서 1시간 차가운 물. 만들 때 시간이 부족하다, 빨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이나 혹시 뜨거운 물에다가 불리게 되면 좀 더 빨리 되나요? 미지근한 물은 큰 상관은 없는데요. 뜨거운 물에다 하면 쌀 안에 전분이 홍화가 되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지고 좀 익어버리고 불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찬물로 이용하시는 게 좋죠. 여기 쌀에 물을 충분히 미리 불려놓은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또 이 세세한 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재미 많이 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물을 불려놓게 되면은 아니 보면 손으로도 부서질 정도로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예. 진짜 금방 이렇게 부러지네요. 예. 오, 네. 그럼 이제 이걸 같이 갈 거예요. 믹서기에 넣고. 아, 믹서기. 예. Nothing in this world is gonna change my mind. Cause you. 그리고 갈 때는요, 갈 때 살짝 위로 흔들어주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잘하려고요. 갈다가 중간에 살짝 한번 보면은 이제 물이 좀 우유처럼 뽀얗게 되는 정도로 넣으면 괜찮아요. 보통 뭐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걸 한번 미음을 한 다음에 그래서 채 내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곱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제 냄비에 넣고 같이 끓일 거예요. 셰프님은 원래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라 이유식도 금방 뚝딱하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아니 저도 요리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제 아이 첫 이유식 만들 때는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요? 갑자기 막 상상이 막 되는 게 이유식 할 때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갑자기 이 믹서기 칼날이 갑자기 부서져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상상들이 들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고 겁도 나고. 제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또 아들 밥으로 들었는데. 예.
아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제 아들은 이제 3살 됐고요. 아 3살? 오. 예. 이제는 저랑 같이 뭐 밥도 먹고 짜장면도 나눠 먹고 가끔씩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지만은 제 이식을 만들 때 제가 만든 이식을 같이 함께 나눠 먹던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저도 빨리 미음 만들어서 이렇게 떠먹여주고 싶네요. 예. 제 딸은 이미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제가 뭐 질문하면 대답을 그렇게 다 해요. 아이 설마요. 아이 설마요. 쌀로 만든 성분들은 간 열이 갑자기 들어가면요 떡이지거든요. 몰몰져가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한 불에서 저어야 되고요. 간혹 이제 가스불이나 좀 급하게 만드실 경우에는 이게 몰몰져가지고 덩어리질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당황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 휘퍼로 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아,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걸쭉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맛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더 빨리 알 수가 있죠. 지금 맛을 봐도 돼요? 맛 봐도 돼요. 처음 만드는 미음에 또 맛을. 예. 어때요? 지금 약간 좀 생쌀 먹는 느낌인데요? 좀 더 많이 끓여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먹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또 저어주나요? 계속 저어줘야 돼요. 미음 계속 저어줘야 돼요. 맛 한번 더 보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예. 뭔가 백숙에 이제 닭죽 먹는 느낌이랄까? 네, 맛있게 드시네요. 네, 맛있는데요? 맛봤는데 예. 벌써 이미 제 딸이랑 교감한 느낌이에요, 뭔가. 맛있는데요, 저도? 그죠, 맛있죠? 신기하네요. 자, 저희가 지금 막 팔팔 끓고 있는데 예.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몽우리지 않고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저희가. 자, 이제 농도가 거의 다 나왔죠, 이제? 그러네요. 여기서 넣을 때도 또 하나 팁이 있는데 보통 지금 마음 급하니까 한 번에 하려고 딱 하는데 오히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이 안에 오히려 많이 뭉쳐가지고 그냥 교통체증 같이 뭉치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게 오히려 체를 더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또 저도 서툰 아빠라서 예. 한 번에 부어서 아까 해버릴 뻔했네요. 자, 그럼 저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네. 좀 더 네, 됐습니다. 네. 넓게 좀 펴주세요. 이렇게. 넓게 펴진다.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예, 아하. 굉장히 걸쭉해서 예. 많이 눌러붙네. 아까 물을 안 넣었으면 더 안 내려왔어요. 대신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다시 농도가 너무 묽어지니까 그때는 약한 불에 한 번만 살짝만 좀 더 펴주시면 되겠죠. 이제 아주 맑고 부드러운 미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멋있게 한번 담아볼까요? 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제 맛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생애 첫 미음이네요. 아, 그러세요? 첫 이유식. 정말 부드럽고 이래서 아기들이 먹을 수 있구나. 제 딸도 빨리 자라서 빨리 먹여보고 싶네요. 자, 우리가 이유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미음은 사실 만들 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번 만들 때 3, 4일치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냉동 보관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만들어 놓고 남은 건 아이스큐브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아주 유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이유식은요, 달콤한 사과를 넣어서 만든 사과 미음입니다. 사과 미음이요? 예. 보통 과일 미음은 사과로들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긴가 봐요. 사과는 그 알레르기가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자기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알레르기 분비가 있다면 사과를 활용한 이유식을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죠. 재료는 일단요, 아까 만들어 놓은 쌀 미음을 좀 이제 활용할 거예요. 네.
사과 혹시 많이 손질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과를 늘 이제 손질을 하게 되면 네. 사과가 이만하잖아요. 깎고 나면 딱 한 입거리 대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 그렇죠. 거의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보통 레스토랑 주방에서들은 이 필러를 많이 써요. 아, 감자 깎는 칼. 예, 이게 좀 두께도 일정하고 빠르고 손쉽게 되거든요. 자, 필러를 이용할 때는요, 사과랑 같이 위에서 시작해서 같이 재료를 동시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오. 같이 손님에서 같이 해주는 게. 칼 맨 끝을 이용해가지고 사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정도면 되겠죠? 네, 3분의 1. 씹어있는 부분을 살짝. 참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네. 사과는 갈변이 빠르기 때문에 갈고 나면 굉장히 색이 금방 또 밤색으로 변해요. 가능하면 좀 미리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그때 마지막에 갈고 바로 넣어 섞어주는 게 더 좋죠. 네네. 자 이제 미음을 준비해볼게요. 아 네. 아까 했던 게 많이 식었으니까 제가 끓여서 한번 가도록 할까요? 식었네요 지금요. 이렇게 남아있던 미음을 다시 끓일 때는 물을 좀 추가해주는 게 좋나요? 살짝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식어가지고 굉장히 좀 네네네. 찐득찐득하죠? 이럴 때에서는 바로 이제 타요, 열이 들어가면. 자, 한 큰술. 한 두 큰술 넣어볼게요. 이제. 네, 두 큰술. 두 큰술 넣습니다. 자, 금방 또 이제 금방 또 돌아왔네요. 금방 또 돌아오죠. 저는 이제 장난 같지만은 할 때 많이 써져라, 이렇게 많이 써져라 하면서 만들거든요. 아시죠? 예, 실제로 느낌이 좀 더 많이 써지는 효과가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온도가 살짝 미지근한데 이 정도 온도가 딱 좋은 건가요? 지금 딱 좋아요. 아 저는 이유식은 뜨겁게 먹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절대 아이들 혀가 굉장히 약해요. 미지근하고 따뜻한 중간 단계 정도로 해주세요. 네네. 자 미음이 다 완성됐으니까요. 이제 사과를 할 거예요. 최대한 안정감 있게 잡고 흔들면서 하면 되죠. 네네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어 잘하시네요. 유아용이랑 굉장히 쉽네요. 예. 나중에 딸한테 빨리 먹이면서 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딸이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이 정도면 사과는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과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 좋은데 이게 사과를 직접 매번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기농 100% 제품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원래 레시피대로 이 사과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홍서 씨는 저희 시중에 나오는 뭐 유기농 100% 제품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완성해 보시겠어요? 아까 반 남은 미염에다가요. 아 사과를 갈았던 건 네. 함께 끓여줘야 되는 거구나. 예. 네. 사과를 또 나면요. 사과에서 또 즙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사과를 간 걸 저 같을 때는 수분을 뭐 더 넣을 필요 없어요. 자, 스푼 넣어서. 스푼 넣어서. 저으면 되겠죠? 네, 잘 적어주시면 돼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자, 이제 완성됐으니까 담아볼게요. 네. 이제 맛을 한번 둘 다 비교해 볼까요? 아, 둘 다 매력이 너무 다른데요? 네, 너무 다른 매력이죠. 첫 과일 미음으로 사과 미음을 만들어봤는데요. 네. 어때요? 사과 미음도 간단하죠? 네, 제가 처음 배워봤는데 정말 간단하고요. 이제 자신감도 막 붙고요. 네. 빨리 제 딸한테도 빨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세 번째 미음 메뉴는 사과 미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를 갈아서 만들 배 미음인데요. 오, 배 미음. 제가 또 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딸이 저를 닮아서 배를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빨리 배워보고 싶네요. 예. 배는 소화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맞아요. 또한 비타민 B랑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 기능 향상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재료고요.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양 덩어리예요. 일단 배를 껍질을 깎아서 강판에 갈아줄 거고요. 미음을 넣어서 끓일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배는 입자감이 좀 거칠어가지고 체 한 번 더 내려줄 거예요. 네네. 셰프님께서 배를 깎아주시면 제가 미음이 식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데피도록 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배는 이게 600g이니까 네. 한 5분의 1은 120g 정도만 좀 사용할게요.
제가 또 배우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예. 목을 굉장히 많이 쓸 때가 많거든요. 예. 그때마다 제가 배즙을 먹거나 아니면 예. 기간제에 좀 또 도라지즙을 많이 먹는데 이번 미음은 좀 예. 성인 이제 아빠나 엄마 식감에 맞춰서 예. 온 가족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만들 때 남은 부분 좀 저도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또 강판에 갈게요. 언제부터 이유식에 관심을 좀 가지셨어요? 6-7살 때부터? 6-7살 때부터? 6-7살 때요? 제 이름이 이유석이잖아요. 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별명이 이유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속 장소에 늦게 오거나 학교 지각하면 이유식 먹다 늦게 왔냐 하면서 애들이 놀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유식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이름도 바꾸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졸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언젠가 사석에서 이유식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또 지인분이 그럼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었던 게 여기까지 왔네요. 책이 정말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예. 제가 느낄 때 이제 이유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예. 조금 특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래도 프랑스랑 스페인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좀 너무 낯설지 않은 이유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책이지 않나 생각돼요, 저도. 자, 어느 정도 갈아졌네요. 예. 자, 이 배미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입자감이 좀 거칠기 때문에 체에 한번 내려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예. 입자가 곱네요. 예.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배 필의 형태의 배 시작을 해볼게요. 예. 네, 저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배향이 정말 가득한데요? 근데 도서 씨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뺏어 먹고 싶어요. 드셔보세요. 네. 자, 저는 셰프님이 만든 또 다른 맛이에요. 매력이 있는데 완전 상반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중기 이유식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 함께할 중기 첫 이유식은요. 쌀과 우유, 치즈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랑스식 디저트 히오레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밀크 리조또입니다. 밀크 리조또. 왠지 고급스럽고 뭔가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 먼저 쌀을 블렌드에 넣고 우유 100 넣어주시고요. 이제 중기 유식이다 보니까 입자감이 좀 이제 알갱이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쌀 불린 쌀을 넣고. 이것 또한 미음 만드는 것처럼 눌러붙지 않게 하는 게 또 관건이겠네요. 잘하시는데 이제 예. 오늘 좀 자신감이 이제 붙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예.
우유랑 치즈 그리고 쌀하면 저희가 또 흔히들 먹을 수 있는 리조또? 온 가족이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입맛에 맞는 이유식이 나올 것 같네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책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데 많이 따라해요. 엄마 아빠가 나랑 똑같은 걸 같이 먹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들도 거부감 좀 덜하고 겁을 덜 먹고 같이 먹게 되죠. 확실히 경험해보신 딱 그런 말투가 느껴지는데요. 할 때 저도 항상 같이 먹었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해하게 돼요. 음식이 좀 질어서 이렇게 안 먹는 거구나 이걸 계속해서 알게 되니까 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쏟는 정성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에 벌써 온도가 퓨레처럼 나왔죠? 물 80g을 좀 넣어줄 거예요. 물 80g이요? 예. 1단계 치즈를 쓸 건데요. 네. 보통 이런 종이치즈를 시중에서 구하잖아요. 이 치즈들을 이제 반장만 쓸 거예요. 그럼 반장 쓰면 좀 아까우니까 칼등을 이용해가지고 반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면은 치즈도 단계별로 있다고 들었어요. 예. 또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기 치즈는 6개월쯤 이후부터 먹기 때문에요. 네. 나트륨 함량이 적은 그 1단계 치즈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서 2단계, 3단계로 단계를 올라가시면 돼요. 완성됐습니다. 벌써 완성됐나요? 보시겠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딱 제일 맛인데요. 여기다가 조금만 살짝 해주면 같이 먹을 수 있죠. 온 가족이. 예.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요. 이건 제 그릇인가요? 이거 그릇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유아 전용인 것 같이 딱 그 정도의 크기인데요. 예, 너무 이쁘죠. 네. 자, 밥맛이 나서 담을게요. 네. 뭔가 향이 너무 좋아서 빨리 먹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치즈를 굳이 따로 먹일 필요가 없이 한번 먹을 때 같이 먹일 수도 있죠. 치즈에 어떤 좋은 함량들이 많길래 치즈를 넣게 되신 거죠? 치즈는 맛도 굉장히 고소하지만요. 아연, 그리고 역산, 그리고 다른 곳에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하루에 한 장 꼭 먹이시면 좋아요. 하루에 한 장이요? 그리고 또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좀 좋은 일 만들어주세요. 중기 때가 되면 꼭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네. 오늘 초기 미음 세 가지 그리고 중기 이의식 하나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또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이한테 빨리 먹여보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제 아이가 지금 이유식을 먹을 시기는 지났지만요. 네. 함께 만들다 보니까 그때 그 추억과 시간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저랑 함께 또 맛있고 특별하고 쉬운 이유식 한번 함께 해보시죠. 다음에 또 어떤 이유식이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궁금합니다. 사과 미음을 조카에게 먹일 건데요. 유기농 제품을 이용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붙은 거를 반 스푼만 더 넣도록 할게요.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